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네, 새로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날 1월 25일 장 마감 후 지금 이렇게 마켓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3200포인트를 훌쩍 올랐었습니다. 2%가 넘는 상승폭.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천을 찍을 뻔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증시, 예, 처음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타당성 있는 랠리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상명대 DNA랩 개건연구원으로 계신 황세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네. 네, 증시 다시 랠리. 과열 징후는 없는가? 조정이 온다면 조정폭은 어느 정도일까? 외국인 컴백은 언제? 그리고 그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황 교수님. 네네. 아니 지금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지금 잠시 지금 그러면 안식년? 네, 안식년이라서 상명대 지금 이제 개관 연구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DNA면 그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DNA, RNA 그 DNA? 설마? 아닙니다. 데이터 and analysis. 아, 데이터 예. 분석. 아, 데이터 분석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DNA 랩 그러면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네. 데이터 분석 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예. 제가 생물학 전공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수급 주체를 살펴보면 네. 기관이 주로 이제 많이 샀거든요. 물론 외국인들도 샀지만 개인들은 이제 오늘 순매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네, 순매도세가 네. 5천억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예. 기관들이 3천억, 3,600억 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2,30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네. 이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동안 주가 상승 흐름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해왔다는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네. 가끔 외국인들이 한 번씩 예. 들어와서 순매수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짜로 더 가끔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 합쳐도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쳐봐야 이게 지금 5,9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무려 68포인트나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월 11일 날이었죠. 아마 개인들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가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3포인트인가 하락하면서 마감됐거든요. 네. 사실 4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된 건데 그러니까요. 정상적이면 100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주면서 끝이 나야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오히려 주가가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170포인트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그나마 낙폭 줄여서 네, 낙폭 줄여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네, 됐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월 11일 날은 아찔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상승 랠리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일환이다. 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이게 과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런 해소에 대한 공감대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 예.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것이 안정적인 탄탄한 랠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동안은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서 사실 상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그렇지만 오늘 이런 모습, 물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모습이 한번 나타나줬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여기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금 순유입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약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가성비 좋은 날이죠. 그렇죠. 이런 날, 이런 모습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중간에 자주 나타나준다면 사실 이거는 기관들의 인식도 확연하게 바뀌고 있다. 외국인들의 인식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모습 굉장히 고무적인 날이다,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네. 물론 오늘 하루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러면 현재의 이런 불안한 시선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개장 초만 하더라도 또 개인만 사는 장인가 싶었는데 장중 네네. 수급 흐름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왜 재무관리나 투자를 시간에 늘 배웠던 게 그 명제 Market is always right. 시장은 항상 옳다. 그러니 지금 이 시장도 뭔가 오를 거예요. 이 시장을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이 시장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증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의 랠리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네 일단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옳고 효율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효율적인 시장 라인에서 벗어나는 이탈하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 좀 미친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예. 사실은 시장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반응 내지는 비이성적인 열광을 했을까? 지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의 가격 흐름이라는 게 도저히 이 상식 내지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주가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이 발생할 때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이런 닷컴의 그런 열풍은 이거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합리적인 주가 흐름이다라는 네.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과열이었던 그런 결과로 내지는 결론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옳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탈할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비이성적인 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광풍이 부는 시점. 예를 들자면 이제 2016년도였죠.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이 불었을 때 사실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수준의 그랬었죠. 그런 열기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 그런 이벤트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경계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승 랠리 자체는 저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면 특히 증시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면 네. 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현재의 증시는 유동성 랠리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유동성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유동성이 머지않아 회수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사실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미국의 연준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연준의 유동성 공급인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로 이 연결고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를 예측해보는 것은 사실 증시의 향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 주에 FOMC가 열리잖아요. 우리 네. 뭐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죠. 네. 네. FOMC가 열리는데 사실상 이 이번 주 FOMC에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한
이벤트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연준은 기본적으로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높여서 여기에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면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확장적 재정정책,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양적 완화를 통한 연준에서 그 자금이 공급되는 측면들이 가장 공급되는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재정 확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연준이 통화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금리가 살짝 높아지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특히 10년물 금리 이제 살짝 높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이제 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 그러면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이제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금리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섰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뚜렷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장 크게 부담을 느낄 주체가 어디냐면 미국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지금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서 예를 들어 1.5%까지 올라간다고 해버리면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의 뭐 이자 비용이 오히려 작년 이맘때 대비 한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금리 상승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1.5%와 같이 이렇게 대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아직까지는 대단히 낮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측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증시 주변의 환경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의 한 가지 더 이제 필요한 요소가 결국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그 유동성이 갈 수 있는 데는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증시거든요. 이 두 군데로 거의 대부분 유동성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그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까다롭게 지금 대출을 허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 기본적인 경로가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돈은 많고 주택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 유동성은 결국 계속해서 증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증시의 상향 곡선, 상승 추세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보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들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좀 급히 먹는 밥은 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너무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이것 자체로 시장이 굉장히 부담 요소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산도
저 에베레스트 산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 캠프 뭐 한 3, 4천 미터까지는 이렇게 무슨 뭐 트레킹 하듯이 올라가다가 결국 끝에 가서 8천 미터 위에서 마지막 800 미터 남지 그거는 거의 막 깎아지른 듯이 가는. 그렇습니다. 아찔하죠. 네네. 대신에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게 랠리에 한 8분 응선, 9분 응선 오면 아찔아찔한데도 그것도 시세는 짜릿해요 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조금 불안한 측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상승 속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평가해보는 생각해보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장세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이유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유로 내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네. 그런 이제 급등장 이후에 갑자기 조정이 찾아왔던 상황들을 이렇게 복기해서 살펴보면 네. 사실은 큰 이유 없이 갑자기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재 우선 뭐 큰 흐름에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뭐 상승세가 훼손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고 그러나 지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 조금 그래도 어떤 과열의 우리는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징후는 자 일단 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세 네. 그리고 자금 주가 상승 속도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네. 거예요. 먼저 이제 일단은 먼저 주가 상승 속도를 한번 살펴볼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가가 2% 넘게 코스피 2% 그러니까. 넘게 올랐잖아요. 예. 지난 3개월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 11월 1일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1월 25일인 거니까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인 거예요. 기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작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코스피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40%가 넘습니다.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40%가 넘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면 거의 기록적인 주가 상승 그렇죠.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만 주가 상승을 한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러나 그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동일한 기간에 그 다우존스 지수, 미국의 네. 가장 대표적인 지수죠. 다우존스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네. 현 시점까지 다우존스 존스는 17%,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S&P 500 지수죠. 네. S&P 500 지수는 17.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니케이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니케이 225 지수,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에 살펴보면 24.6%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가 상승을 네. 했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니까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다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속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다우존스나 S&P 500 지수보다 무려 20% 이상의 수익률 달성, 수익률이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과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만 끌고 갈 수가 있을 거냐라는 우려는 한 번쯤은 저는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큰 수익률 격차가 네.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의 주가 상승 속도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40%, 해외에서는 많은 곳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 안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도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가 넘게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 격차가 계속해서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유입이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모습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지수를 한 번씩 견인을 하고 예. 또 기관이 들어와서 또 한 번 견인을 하고 예. 외국인도 들어와서 한 번씩 견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든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수 상승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나타날 필요성들이 있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늘은 조금 예외적인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지수 자금 유입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지수 상승에 대한 공감대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기관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지수 상승에 대한 공감대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수 상승 내지는 주가 상승이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라는 쪽에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러한 주가 상승 내지는 지수 상승에 대한 공감대가 특정 계층, 특정 투자자 그룹에 의해서만 공감이 유지가 되고 나머지 종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공감대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제기해 볼 만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고 주변 상황이 우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을 때 더더군다나 외국에서는 관찰된 외국과는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런 부분, 이 주가 상승이 과연 계속해서 이 정도의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나중에는 오히려 현재와 같은 그런 수익률 격차가 해소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과열이 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시장이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럴만하다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역대급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 적이 있느냐. 금리는 거의 제로야.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당장은 안 보여요. 그죠? 그렇습니다. 통화당국들은 뭐 기회만 있으면은 2022년까지는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예, 유지하겠다. 우리 한은도 뭐 금리 올릴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플레도 잘 없어. 그런 상황에다가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어지간한데 다 있는 공매도가 지금 막힌 지가 이게 컸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이런 환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 아주 독사 같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될건 뭐 선물 매도가 될건 옵션 갖고 장난질을 치든 그렇게 한 번씩 개인들 갖고 휘둘렀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정치권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 이것도 연장될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박사님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쪽에 좀 일단은 안테나가 있으시잖아요. 공매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을 더 높다고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거냐? 아니면 금지 조치를 연장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뜨겁거든요. 예, 맞아요. 예, 거의 이제 정치 이슈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이제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6개월 단위로 또 연장이 될 거냐 내지는 3개월 정도로 해서 또다시 이제 중간에 한번 다시 또 평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내지는 그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자면 코스피 상위 20개
내지는 30개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개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이제 절충안 같은 거죠.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금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 이 양쪽 간에 일정 부분 절충되는 부분, 그러니까 3개월 단위의 연장이라든지 혹은 부분 재개,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전면 재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먼저 풀리겠죠. 공매도보다. 분위기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왜 박사님 보시기에 외국인 언제 들어올 것 같습니까? 본격적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한번 바짝 한번 땡긴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 외에는 지금까지 사실 현재 네. 지금 주가 상승 흐름에 외국인들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가끔 한 번씩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회성이고요. 분명히 그때는 또 나름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1월 10 며칠 날이었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반짝 한번 1조 넘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날들은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와 애플 간의 그런 이제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네. 이제 MSCI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이슈들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국내 주식을 이제 순매수를 규모로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현재의 주가 상승 흐름에 거의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기관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기관은 네. 뭐 주구장창 팔기 했죠. 네. 그래서 네. 기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현재의 주가 상승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동참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매수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순매수세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또 기관들이 순매수세로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주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면 그러면 외국인들도 내지는 기관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승 흐름 내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해석이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귀환 시점은 조정기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주가 상승 흐름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런 주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시점은 사실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꾸준하게 저는 앞으로 뭐 5% 내외 정도의 추가적인 환율 하락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런 환율 하락이 아주 급격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완만한 형태로 이제 하락 중간에 조정도 한 번씩 네. 받아가면서 완만한 형태로 하락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부추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주가 상승에 대한 조금 편안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좀 밀려야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 주가 조정기가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오늘 지난번에 1월 11일 날 3,266을 갖다 장중에 찍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200포인트 남짓 또 밀려서 3,000을 갖다가 간당간당 하다가 3,000은 그래도 안 깨졌죠. 그렇습니다. 안 깨졌죠. 지금 오늘 3,200이나 이 레벨은 사실
해넘기기 이전에 어지간한 용감한 증권사들이 내세웠던 상단이에요. 그렇죠. 올해 2021년 상단이 3,200이었죠. 사실은. 예, 조금 더 공격적이면 3,300 외치는 데가 네. 한두 군데 있는 정도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1월이 가기도 전에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아닌 말로 다들 이제 걱정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조정이 이른바 이렇게 가는 와중에 조금 필요한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2000년이나 2008년처럼 뚝 부러지는 조정이냐 이게 걱정일 건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을 걱정할 네.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는 말자.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증시 주변 환경을 보면 네. 상승 추세에 대한 의심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급히 먹는 밥은 체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과 관련된 조정이라면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확 밀렸던 경험들을 여러 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조정,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게 글로벌 증시의 공통적인 네, 현상이거든요. 네, 네. 다만 우리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40%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글로벌 증시들은 대부분 2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 중에 20%의 격차가 나는데 그 20% 중에 아마 절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재평가에 관련된 그런 개선 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머지 10% 정도는 사실은 이거는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승폭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죠. 예. 그렇지만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조정의 폭은 최대한도로 봤을 때 한 10% 내외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3,200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10% 내외의 조정. 이제 굳이 포인트로 전환을 환산을 하자면 지금 이것은 10포인트면 300포인트 정도 되겠죠. 3000미터로 살짝 발을 담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 3000을 돌파했습니다만 3000미터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0에서 2000 넘어올 때도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3000미터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지고 가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런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6개월 정도 내지는 1년 정도의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한다면 연말까지라는 그런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한다면 중간에 조정이 찾아올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정이 만약에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조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지금까지는 이른바 뭐 하방을 노리는 배팅보다는 좀 지금 포지션이 없다면 조정 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적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켓 리더에서의 새로운 또 출발인데 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